안녕하세요. 저희는 떠오르는 아이돌 엔트레인입니다. 저희 엔트레인이 이번엔 I will forget you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엔트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우리 엔트레인이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왔습니다. 여수 되게 설레고요. 떨립니다. 이 엑스포의 또 주제가 있어요. 네, 주제는 이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또 체험을 하기 위해 왔는데요. 네, 저희 엔트레인이 오늘 여러분께 정말 어떤 바다의 신비, 우리 대한민국 여수의 어떤 바다의 신비를 정말 소개해드리고 저희 정말 멋진 체험을 해서 멋진 추억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Let's go! 설레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도착한 곳 바로 주제관인데요. 짜잔! 유익한 정보를 주실 분 바로 강현주 관장님, 반가워요. 주제관을 볼 거예요. 네, 주제관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여수엑스포의 주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구현하는 전시관이에요. 여수엑스포의 숨은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코스라고 하는데요. 특히 입장에서 보니 기대 이상의 훌륭한 곳이던데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직접 만져보고 느껴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 유진씨, 저기 생각나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곳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저에겐 정말 꿈만 같았다니까요. 멋진데요, 유진씨? 뒤봉 친구랑 약속했네요, 바다를 사랑하기로. 뒤봉 친구와의 약속을 잊지 않을 다짐을 하고 두 번째 도착한 곳은요... 어디더라? 에이, 바다 전문가 강현주 관장님 계신 곳이잖아요.
해양 베스트관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뭐 때문에 어떻게 바다를 관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바다를 관측하는 장비를 소개하는 곳인데요. 바다가 어마하게 넓잖아요. 글라이더라고. 그렇죠. 글라이더라고 불러요. 보시면은 방향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라이더는 실제 관측에 사용하는 실제 관측 장비예요. 모형이 아니고 가격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기저기 볼거리들이 정말 다양했죠? 그죠?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바다와 관련된 관측기기 모형들이 작동되는 전시물을 직접 만지고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오감 만족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 바로 해양문명관! 많은 바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난파선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 다 유물들인 거예요? 네. 아, 이거 실제 유물이야? 네, 난파돼서 이제 발견된 당시를 모티브로 해서 연출을 해본 전시 모형입니다. 저는요,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난파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신기했지만 특히 바다를 통해 문명이 전파된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물들을 지금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타임머신 탄 것 같아요. 그죠? 오, 약재, 좋은 약재 있죠. 오, 몸에 좋은데 입에 쓴. 오, 그렇네. 육두구. 사라졌던 바닷속 해양 문명이라 아이들에게는 역사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어른들에게는 난파선을 체험하는 즐거움의 장으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물건들은 인류가 바다로 진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동서양의 관측기구들 맞죠, 상우 씨? 네, 저는 보면서 느낀 게요, 고대인이 얼마나 개척 정신이 뛰어났는지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모형은 유럽보다 2000년 먼저 큰 바다에 나섰던 사람들의 배, 아우트리거 카누네요. 참, 바다는 놀라운 보물덩어리인가 봐요. 그러게요. 바다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 여수에 친환경적 목장이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다 목장이라는 건데요. 네. 물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물고기들이 스스로 그 환경이 좋아서 몰려들어서 최고다. 거기서 모여 사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물고기를 관리해서 물고기를 자유롭게 놓아 기르면서도 멀리 도망가지 않고 개체수를 관리해가면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바다목장이라고 하거든요. 여수 세계박람회에 와서 좀 많은 분들이 느끼시면 좋겠는데 며칠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예, 여수 엑스포는 8월 12일 날 끝납니다. 이제 한 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기회가 없습니다. 방학이니까 네, 이제 엄마 아빠랑 친구들이랑 네, 네. 같이 이렇게 놀러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완전 좋고 그렇죠. 공기도 좋고 사람도 좋고 너무 시원하고요. 네, 네. 시원하고 무엇보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엔트레인과 함께한 바다 여행이었고요. 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엔트레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여수 엑스포.